첫 번째 테마는 진단 키트 좀 볼게요. 네. 지금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고 네. 지금 학생들도 난립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결석한 학생들이 벌써 9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네, 진단 키트 이런 쪽으로도 반응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진단 키트 처음 첫 번째로 들고 온 이유가 여러분들 매매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진단 키트가 이 급락 이후에 이제는 V자 급등을 통한 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상기시켜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 전고체 종목들도 지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추세가 한번 머리를 들고 자 정배열이 나왔던 이 섹터들은 다시 한번 더 5, 6일뿐만 아니라 한 6, 7일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분자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진단 키트는 지금 매매보다도요 오히려 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 9월 첫째 주 넘어가는 목금 그리고 추석 전주라고 볼 수 있는 월화 정도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나올 때 공략을 하고 그 추석 연휴 긴 연휴 동안에 이 그 코로나 확산의 이 시그널이 또 위험성에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사고 바로 파는 전략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현재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수젠텍입니다. 수젠텍 엠폭스 확산뿐만 아니라 비상에 관련 이 K 진단 키트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현재 지지 캔들이 나온 자리는 메모해 놓으십시오. 자 40일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왔으니까 40일선에서 양음양 패턴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모니터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역시 시젠이죠. 시젠은 과거의 영광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졌다가 역시 테마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엠포스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 자 PCR 검사 시약을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추가적인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일까요? 40일선까지 지금 조정을 받는데 자 반대로 시젠은 덜 올랐고 뒤따라갔다 보니까 하락은 하락 일수는 같으나 20일선에서 지금 지지캔들이 나와서 자 데드콜로스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젠텍과 이 시젠의 차이점은 가격 메리트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덜 떨어지고 V자 급등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쪽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덜 떨어져서 이 21선 지금 골드크로스를 막는 자리에서 양음양의 단봉으로 행보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수젠텍보다도 시젠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추석 연휴를 통해 가지고 확진자 이슈가 나오기 전 사서 뉴스가 나오면 팔고 넘어가는 관점에서 자 전략적 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그렇게 좀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테마, 그쪽을 좀 보면 1등, 이건 미국 호재라고 했는데 1911, 그쪽 받아가는 것 같고 네. 2등이 이제 딥페이크,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합니다. 네, 네, 어제도 이제 상한가 줄줄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고 급등을 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오르긴 합니다. 근데 네. 시가 대비 상승분을 줄이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란 말이죠. 맞습니다. 상승의 끝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승의 끝인 걸보다도 일단 이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또 이야기 드렸듯이 요즘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좀 없다 보니까 주도 섹터와 주도주 종목이 뚜렷하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지는 이 관련 테마들이 우후죽순으로 좀 생겼습니다. 짧은에 전기차 테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코로나19, 전기차 화재 사건 그리고 이번에는 딥페이크까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실제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자 오늘 아침 일찍 상한가를 꽂고 나서 상한가 풀렸습니다. 현재 시장의 딥페이크 종목의 주도주는 한빛소프트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어제 상한가에 오늘 점상 자리에서 물량이 한 바퀴 손바퀴 났으니까 자 오늘은 보다도 내일 개파락 출발했을 때 기술적 반등을 통한 자 차익의 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연속 이틀째 상한가에 꼽혔던 종목이
역시 이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고 딥테이크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부각, 다시 말해서 딥페이크 디지털 콘텐츠 위변조 여부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해 미국 특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종목이 자 한빛소프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디지캡입니다. 자, 오늘 디지캡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28%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역시 주도주의 부주도주의 느낌입니다. 자, 디지텍 같은 경우에도 매매의 전략은 자, 오늘보다도 내일 개파락 출발했을 때 오히려 더 한 번 더 개파락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자, 이 물량이 뒤섞인 물량이 내일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오늘 말고 내일 자, 이 두 종목 딥테이크는 오늘 말고 내일 개파락 출발했을 때 한번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전에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 잘 짚어주셨고요. 자, 마지막은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네. 바이오 섹터 되겠습니다. 예. 예. 자, 맞습니다. 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하면 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오픈해서 좀 이야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중에 100만원 넘어서. 네, 항제주로 급등했으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에 관련되는 이야기로 전체 도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셀링 포인트를 찾고 매매 전략을 찾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주도주입니다. 그 주도주 기준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알테오젠이 드디어 시가총액 1위로 등급을 했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자마자 2등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따라오면서 시가총액 2위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 전기차가의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자마자 2등인 에코프로까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그 섹터가 이 상위권에 모두 다 머물렀고 대부분이 1년에서 2년 넘게 군립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위인 에코프로 BM은 조만간 자 이전 상장을 통해 가지고 빈집을 틀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제2의 알테오젠은 누구니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발굴하시면 단기적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최고의 셀링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 이런 사항을 인사이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건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입니다. 유한양행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유한양행은 코스피에 관련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중간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의 성장 가속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률의 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024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 2조 원 돌파를 첫 돌파를 통해 가지고 연매출 4조 원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자, 보장받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은 CDMO 쪽이 있다면 역시 알테오젠을 봐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드디어 시가총액 17조 1000억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의 정배열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깔끔하고 견고하게 움직이는 단봉입니다. 역시 캔들을 보게 되면 그 흔적을 낳습니다. 흔적 다시 말해서 주식을 볼 때 대부분이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주식을 분석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캔들과 거래량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종목이 우상향 패턴으로 3, 4개월 정도 움직였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냐 못 가냐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수 있냐 아니면 주도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이 부각 받을 수 있는 이 하나의 업종이 될 수 있냐 못 파는 을 따져야 됩니다. 종목 공부를 하다 보면 맹신하게 되고 그 맹신을 하다 보면 매도를 못합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과거에 생각했었던 좋은 기사를 떠올리면서 아니야라 해서 물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한 정배열 초입의 종목의 주도주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요. 자, 바이오 종목의 약진을 통해 가지고 시가총액 1위 등급
등극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알테오젠, 제2의 알테오젠, 시가총액 2위가 되는 바이오 종목을 빨리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 단기적 수익을 노릴 수 있게끔 마켓나우 3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필까지 잘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K바이오가 정말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업종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켓나우 3부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